지금부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서 작성 사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납세자 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신고인 기본 사항에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휴대 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 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체크합니다. 사업소득의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 없음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등록한 업종 코드를 입력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기장의무란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란에는 간편 장부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금액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간편 장부 사업장의 총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장부상 수입 금액을 매출액과 기타 항목에 각각 입력하면 수입 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필요 경비 항목에서 매출 원가, 제조 비용, 일반 관리비 등을 그 내역별로 해당 내용을 각각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필요 경비의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총 수입 금액을 입력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의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입력한 총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계산 명세서의 내용이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 내용의 총 수입 금액, 필요 경비 항목에 자동 반영되며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입력된 수입 금액, 필요 경비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할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 등록됩니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결손금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로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 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요건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새로 입력할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자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 인적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 공제 명세서에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나비금액 및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다섯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에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에 기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부금 입력 시 기부자별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내용, 기부자, 건수, 기부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당해 및 이월 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기부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팝업에서 적용할 기부금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에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감면 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세액 감면율, 대상 세액,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 공제 항목의 내역이 있으면 각각의 항목별로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을 입력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 공제 금액은 2만 원이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세액 감면, 소득 공제 대상 요건은 항목별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등 세액 공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자동 계산 버튼을 이용하여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납부 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있을 시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마지막 단계인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세액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 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 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2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 자치 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